안녕하세요. 전혜빈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제가 사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캠핑을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가서 화이트 스크린이랑 프로젝터를 가져가서 그 조그만 프로젝트인데 화질은 별로 안 좋지만 그 산골에서 그 산내음을 맡으면서 모닥불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상상해보세요.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얼마나 그런 행복한 기분이 드는 그런 밤이 되겠어요. 바로 그런 영화제예요. 축제예요, 축제.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순간을 즐기시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제입니다. 야, 네 고등학생이지? 엄마! 저희 학생 아니에요. 저기 인천에 성냥공장 다녀요. 그 전에 욕심 참 많아서 영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기회가 잘 안 됐고 제가 좀 덜 여무른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기를 할 수 있을 때 서서히 다가가 보자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10년 만에 제가 선택한 영화가 우리 연애의 이력이라는 로맨스 영화예요. 사랑에도 실패를 하고 이별에도 실패를 하는 뭔가 그런 불안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. 어쩌면 소소할 수도 있는 하지만 그 안에 내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예요. 첫 번째는 제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킬빌을 보시면 그 굉장히 강한 여성상이 나오잖아요. 그 영화 내에서 울리는 느낌들이 있어요. 그런 TV에서 우마 서먼의 역할을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인상이 강하게 남아뒀던 것 같아요. 이노치가 아르모노, 소레와 모테 카야로가이! 그런 캐릭터라든지 블랙스완, 나탈리 보트만의 그런 이중적인 인간의 한계를 그래 넘어서는 역할 같은 것. 범접할 수 없는 좀 그런 극단적인 캐릭터를 좀 사실 좋아하기도 해요.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좋아해요. 특히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저의 사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. 혼을 빼놓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. 그 둘의 조합에서는 그런 파워들을 보면 저는 거기서 약간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제가 뭐 하나를 굳이 꼽아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두 분의 그 콜라보레이션이었던 The Wolf of Wall Street. My name is Jordan Belfort. The year I turned 26, I made $49 million, which really pissed me off because it was three shy of a million a week. 그 연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날 수 없는 광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, 그 안에.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처음엔 좋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그걸 컨트롤하는 순간에 나오는 대단함. Oh my God. 워낙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광기를 저는 너무 사랑해요. 저는 분명히 이번에는 드디어 디카프리오가 오스카를 주겠구나 싶었는데 매치 맥커녀이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뺏어가게 되죠. 근데 뭔가 언젠가 그 두 콜라보레이션이 오스카를 주지 않을까?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. 응원하겠습니다. 디카프리오님, 이번엔 꼭 화이팅! 사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잖아요, 학생들은. 근데 극장에서 영화를 다섯 번이나 봤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봤다라는 얘기인데 바지르몽 감독의 물랑루즈 같은 그런 판타지와 뭔가 그런 음악 화려함 그리고 배우들의 하모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드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 음악, 그 색감, 그 분위기에 홀딱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. 그 니콜 키드만과 이안 맥그리거가 지금 처음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있어요. 굉장히 몽환적이고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진짜 거기에 너무 이입이 된 거예요. 내가 그 판타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네,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영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채널은 스크린 채널입니다. 무지산골 영화제에 놀러오셔서 캠핑도 즐기시고 다같이 낭만적인 그런 영화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
스크린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